단맛을 본 일본군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할머니를 꽉 붙들어 놓고 가차없이 추궁하기 시작했겠지. 이 쌀 어디서 난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뭘 꿈을 대고 있어? 어서 말 안 해. 그게 조선군이 쌀을 줬습니다. 저기 봉우리에서요. 봉우리?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다망한 조선군에게 무슨 쌀이 있다는 거야? 밀고한 건가요? 그러게 어디 있다고? 밀고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네. 설마 설마. 그때 마침 먼동이 터오면서 햇살이 저 봉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어. 그 볕집으로 감쌌댔지. 여기서 본 일본군 눈에는 저게 뭘로 보였을까? 쌀로. 쌀가마니. 그렇지. 쌀로 쌀가마니.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어? 자, 이걸 본 일본군 당연히 깜짝 놀랐겠지. 쌀가마니다! 조선군에게 쌀이 있다!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창릉천으로 희뿌연 쌀뜨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해. 뭐야 갑자기? 쌀이 아닌데 그게? 그건 뭐야? 왜 내려와 그게? 바로 여기에 밥 할머니 두 번째 비책이 숨겨져 있어. 뭐야? 이것 보십시오. 쌀뜨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진짜 조선군이 쌀밥을 해먹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 쌀뜨물은 과연 어디서 흘러내려온 걸까? 이 쌀뜨물은 과연 뭘까? 두 번째 작전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전날 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두 번째 비밀 작전을 지시를 한 거야. 횟가루 일세. 동이틀 무렵 이 횟가루를 계곡물에 섞어 창릉천으로 내려보내기. 한시라도 어긋나면 우리의 작전은 다 물거품이 되네. 쌀뜨물의 정체는 바로 석회가루였어. 석회가루. 색깔이 비슷한 하얀. 하얀이니까. 이 배고픔에 눈이 먼 일본군 눈에는 그게 쌀뜨물로 보였던 게 있어. 그러니까 일본군들의 반응이 어떻겠어? 진짜. 미친 듯이 그게 진짜 쌀뜨물인 줄 알고 쌀 씻은 물이니까 그거라도 먹으면 배가 찰까 싶어가 그걸 허겁지겁 퍼먹었지. 이 일본군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막 배탈 나고. 그 당시엔 뭐 약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 너나 할 것 없이 그 쌀뜨물 퍼먹은 일본군들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복통을 호소하고 난리가 났겠지. 그냥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야. 와. 전쟁통에 약이 어디 있어? 병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일본군들 어떻게? 전의 상실이지 한마디로. 그 기세 등등하던 일본군들을 배탈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일본군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밥 할머니 유유히 사라지신 거.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잖아. 유유히 사라진 거. 유유히 사라진 거.